자, 우리 유니온스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어서들 오시고, 자, 지금부터 이제 한번 체험을 해볼게요. 유니온은 제가 진짜 전혀 몰라요. 보만 제가 전혀 몰라서 일단 우리 아이템부터 하나 공개를 좀 먼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댓글까지 센스! 자, 템을 한번 싹 다 보겠습니다. 우리 유니온 서버에서 현재 1등 보마시고요. 반지르입니다. 보시면은 어우 22성이네요. 30%에 109% 푸악공 완작이고요. 그 다음에 130%에 가디언 인모탈링인데 아니 버스크 인모탈링인데 푸악공 작이 아닌 이거 그냥 악공 작이 돼있네요. 악공 그 100% 스크롤 작 그죠? 2에 4 올라가는 거 딱 그거 같아요. 그리고 테레블스 원전도 만지가 966이네요. 966에 4%에 11 그리고 더블스크 마스터 주얼링이네요. 성배 어우 성보요 4%에 88 상당하고요. 부스트까지 가져왔고 펜어트입니다. 펜은 딱 보니까 딱 안 봐도 딱 빛이 나네요. 놀12 까꿍 놀12 같은 17성 끼고 있네요. 추억 18이 거의 놀12급 있죠? 네. 그 아래 도미네이터는 제가 장담합니다. 도미네이터는 22성입니다. 같은 17성인데 추억 92이지 않습니까? 여기 직작하죠 직작. 딱 봐 여기 봐. 직작 직작 미리 예언 안 하겠습니다. 벨트는 10성이겠죠? 오우! 지렸구요. 자, 앱터스 아처 후드 직접 만들었네요. 이그드라실 거에 발라갖고 대단하구요. 그 다음에 샤인 레드 아처 마이스터 심볼입니다. 4%에 20인데 덱스가 아닌 안트와 럭이네요. 그 아래 파폴라투스 마크네요. 파폴라투스 마크 18성입니다. 6% 6성. 어우, 추억 달달하구요. 덱 30%에 105% 014. 그리고, 어우, 상위 추억. 6% 72짜리입니다. 어우, 추억도 괜찮구요. 27%에 올테 2%. 2.5줄 정도, 2.5줄. 자, 24%에, 어우, 24%. 야. 자 그리고 90추업입니다. 앱솔랩스고요. 24퍼에 105퍼에 011이 붙어있고요. 마이스터 이어링입니다. 6퍼에 48인데요. 24퍼에 112퍼고요. 거기다가 127퍼에 22성짜리 덱플러스 105퍼짜리 요거를 끼고 계십니다. 앱솔랩스 아처숄더 장갑입니다. 4퍼 붙어있고요. 크뎀 16퍼 덱플러스 덱4퍼 그리고 011까지 붙어있네요. 자, 심장 보겠습니다. 심장은 30% 완작이네요. 페어리아트 30% 완작에다 스타포스 강화있고 27%에 105%, 011이네요. 자 6%에 45입니다. 6%에 45는 21%에 108%. 자 그리고 부공 40%에 018%에 021% 크리고퍼. 어떻게 보면은 궁수한테 크리고퍼는 진짜 뭐 크댐과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제대로 잡으면 아닙니다. 궁수가 크리티컬 리인포스라는 스킬 생기면서 완전히 이제 밝혔죠. 네. 7회 원 스파크와 7회 배치와 엠블렘은 이제 21%에 방금 30%에다가 덱플러스 018%가 붙어있습니다. 자 이게 엠블렘이고 이제 무기입니다. 무기는 솔직히 안 봐도 비디오다. 22성 아케이 쉐이드고 거기다가 윗잠재는 보공 70%에 09%, 에디는 021%에 덱9%, 데미지 9%, 아니 030%. 딱 이게 더 보인다. 3, 2, 1. 아 조금 빗나갔다. 아 17성이라니. 뭐 제일 중요한 건 어차피 텐더 템이죠. 이거 봐야죠. 이거 제일 중요한 포스. 포스는 조금만 더 가면 되겠네요. 조금만 더 가면 되고 공격력은 역시 푸펫공이 다 완적되어 있는 핑크의 도토리 우리 다람쥐 새끼들이고요. 이렇게 해서 스펙이 이제 메이플 용사가 들어갔을 경우에 메이플 용사를 딱 쓰고 들어간 스펙은 54,448이고요. 스택 공유량 2,232만 5,270까지 올라갑니다. 이제 여기서 버프를 좀 들어볼까요? 막 아츄리 같은 거 쓰면은 최대 30% 증가해 불었죠? 네. 아 보마 처음 진짜 어렵다고요? 괜찮아요. 보마는 처음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래도 메이플에 거의 뭐 이런 비유를 좀 하긴 죄송하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계 뭐 페이커님이 계시면은 메이플계 또 컨트롤은 또 달달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딜 같은 거 보려면은 수 같은 걸 한번 가보면 될 것 같거든요. 수를 얼마나 개패는지를 한번 보러 갈게요. 버프 다 쓰고 아 이거 아니잖아. 아 이거 좀 와 싫어요. 자 스킬 안 썼고요. 이거 써주고 자 일부러 5차 아직 안 썼어요. 1패 넘기고 쓰려고. 그렇지 달달했고 아 흡혈을 고정했나요? 아이씨 괜찮아요. 이제 여기서부터 아 흡혈을 고정했으니까 좀 이따 그거 할까요? 흡혈 고정
넌 뒤졌다 이제. 형 간다. 뭐야? 왜 죽었어 얘? 나 스킬 쓰고 있었는데? 잉? 오 잠깐만. 야 아 9756 이거 진짜 리얼 9756 진짜 이거 진짜로 하고 와 야 이거 이 보스 안 되겠는데? 야 이거 뭐야? 아니 잠깐만 이건 잠깐 5.1이긴 한데 이거 야 이거 하드를 좀 가봐야겠다. 아 씨부레 이건 진짜 이거는 좀 제발 좀 1패 야 부마는 병 야 보마는 그냥 야 뭐 어쩌라는 거야? 아니 잠깐만 어? 아니 움직일 수가 없어 이게 야 이거 흡혈이 개대박이다. 야 흡혈해 두니까 봐봐요 냅둬 볼게. 나 손 놨다 그냥 막고 있을게. 보여? 야 이거 야 이거 그냥 냅두고 이게 들이받고 있을게 나 그냥. 아 여기 안에 이건 죽어 이건 죽어 이건 직사잖아 이건 죽어 이건 직사니까 생각해보니까 이건 직사인데 지금 내가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내가 판단 잘못했어. 와 안돼 안돼 와 쭉쭉 올라가. 다시 한번 자 버프 다 쓸게요. 다 쓴 죽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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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 팩트 알려줄게 여러분. 진짜 거짓말하고 폭시 쓰면서 움직이기가 힘들어. 이거 스턴 맞으면 폭시 풀리고 스턴 맞으면 계속 스턴 맞고 있어. 야 이거 진짜야 진짜. 이거 보마 본주 좀 얘기해 좀 해줘봐. 내 컨트롤인데 이거 진짜로 보마는 이게 또 후딜이 있어갖고 이게 때리는 이게 또 이게 일단 내가 보마 이거 얘기 드릴게요. 보마는 먼저 유틸 개쓰레기예요 진짜. 내가 이거 그냥 보마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참 잠깐 해봤는데 잠깐 해본 사람으로서 그냥 내가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유틸이 너무 쓰레기예요. 그리고 딜레이가 심각해요. 이게 뭐 선딜 이거 보마 이거 뭐 이거 스킬 쓰는데 선딜 있는 것도 좀 오바야. 이게 이거 주력기잖아 이게 폭시가. 데미안을 한번 가보자. 데미안은 어떤지 데미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보스 생각하고 진짜 보마 해보신 분들은 이건 내 마음 이해할 것 같아.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보마를 해보신 분들 이해할 것 같아요. 와 노마를 역시 녹이네. 얘 유틸만 좀 줘도 할만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렇게 할까요? 내가 그래도 카벨룬 컨트롤은 좀 괜찮으니까 내가 이거 템 좀 빼고 보마를 한번 이거 카벨하면 뛰어볼게. 아 이 새끼 안 잡을래. 아우 나 데미야 진짜 저거 느끼는 일단은 팔자리에 부숴버려야 돼 이거. 어? 그 다음에 내일 갑니다. 제대로 보여드릴게. 너무 센데?
아, 꼬라박으로 왔어. 아! 어, 다 빠지고. 그 탭 뺐어, 너무 세서. 잠깐만, 얘 죽으면은 에로레이 빠져요? 오스 스킬? 그냥 빠지는 거 같네, 버프리자 없으면은. 레인 빠지니까 노제 돼버리네. 곧 레인 돌아오거든? 레인 돌아올 때 한번 패볼게요. 레인 돌아왔습니다. 야, 난 일단 이런 캐릭은 내가 컨트롤 부족함도 있겠지만은 나 이거 절대 못할 것 같아. 어, 진짜 얘기할게. 이거 X 같아. 아, 이거 욕 좀 할게. 이거 진짜로 안 돼. 이거 쓰다가 그냥 이거 쓸 때는 또 그 바로 빼야 되는데 이 컨트롤이 솔직히 내가 그거 한 거 있어. 솔직히 얘기해. 내 컨트롤도 맞거든? 내가 보말 안 해봤으니까 컨트롤은 내가 못한 거 맞아. 근데 이거 쓰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경우도 있네. 아, 연습하면 충분히 돼요. 예, 여러분. 보마가 그렇다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처음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쉽지가 않은 캐릭터라는 거 확실히 하네요. 본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도 빌려주신 본주님, 본주님한테 보마가 어떤 캐릭인지 제가 알고 갑니다. 근데 보마의 단점만 알고 가네요. 단점만. 솔직히 말할게. 우리 유니온 분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마가 디펜 1인 이유? 그거는 그냥 쳐받고 있잖아. 보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닌 그냥 DPM이야. 말 그대로 그냥 그 시간 동안 1분 동안에 박을 수 있는 데미지를 계속 박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야. 보스는 근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 절대로. 그 팩트 아닙니까 여러분?